안녕하십니까. 3대장의 리더, 여러분들의 리더, 그리고 오늘 단 하나뿐인 공주님의 신랑 김도윤입니다. 저희 오늘 결혼합니다. 저는 오늘 결혼식에 촬영을 맡아줬죠. 그렇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촬영이라는 게. 최근에 그 뭐지? 유쾌한 부부인가? 유쾌 커플인가? 아, 엔조이 커플. 아, 엔조이 커플분, 엔조이 커플분들 결혼식 네. 굉장히 이슈됐던 거 아시죠? 아, 완전 이슈됐죠. 뛰어넘어드리겠습니다. 오, 그걸 뛰어넘는다고? 네. 이 한 과정의 시작을 담아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형의 가정을 담아드렸고, 네. 형이 이제 저의 가정을 담아주는 거예요. 제대로 넘치도록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메이크업샵이고요. 예. 곧 헤어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오, 오늘 스타일 혹시 스포 가능하신가요? 스포 가능합니다. 와. 또 진짜. 머리. 저는 근데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도윤이가 차은우씨 이깁니다. 약간 여기 올리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약간 살짝 쉼표 느낌 살짝 그리고 약간 웨탄 느낌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오, 네. 기대됩니다. 디자이너님이 보시기에 오늘 신랑 몇 점인가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요? 예. 98점? 98점? 아, 2점은 혹시 뭐죠? 2점은 아직 신부님이 옆에 없기 때문에 아, 그 2%를 채워줄 네. 게 바로 신부님이죠. 맞아요. 혹시 유튜브 3대장 아시나요? 3대장이요? 네. 죄송합니다.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혹시 연예인이세요? 아니요. 저도 알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왜요? 네?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제 소중한 공주님이십니다. 식장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희 공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제 하나뿐인 공주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아니, 어디 있다는 거죠? 빛밖에 안 보입니다만. 이야, 박혜영씨 미쳤습니다. 아니, 쌤 도둑놈인데 이거? 네? 평소 잘하고 잘해주세요. 제가 평소에 잘합니다. 저도 네. 와이살입니다. 이야, 박혜영씨 말이 안 되는데요? 오, 뭐야, 키 뭐야? 너무 큰데? 깔창 신었지? 잠시만. 그거를 12cm를 신었는데. 아니, 뭐야, 이게? 자, 투샷 잠깐 잡아볼까요? 네. 맞배기. 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히 세기의 커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오케이, 자, 준비 잘 하시고, 식장에서 제가 아주 예술작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윤씨. 네. 아, 근데 따로 준비한 게 설마 없지는 않겠죠? 사람이라면? 아, 아시잖아요, 형도. 네, 모른 척, 모른 척. 제 와이프 될 분이 네. 백설공주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야, 그쵸. 제가 그래가지고, 예. 일곱 난장이를 섭외를 했습니다. 일곱 난장이를요? 네. 축가 때 이벤트를 하는데, 네.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곱 난장이와 네. 제가 왕자가 되어서, 약간의 입맞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퍼포먼스 19금 걸어야 되나요? 씨? 그 이벤트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네, 꼭 여러분들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시면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누구십니까? 재영씨 사회자 등장입니다. 야. 아, 네. 받아드릴게요. 네. 네. 친구가 전문 사회자예요. 아, 그래요? 전문 사회자는 아니고. 네. 아, 근데 촬영을 잘 하셨습니까? 이거 불안한데. 아, 재영씨. 당신이 사회를 잘 본다면 저는 촬영을 잘 합니다. 뭔가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찍었을 것 같은데. 네. 자신 있으세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매번 보던 대로. 아무튼 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본도. 깔끔하게 이렇게 뜯어질까봐 두 번, 오. 두 겹.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입 좀 풀어야지. 오케이. 역시 저 자리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인기 만점. 재영이를 사회자로 초빙하면 좋은 점. 결혼식에 만약에 난동객이 들어온다? 바로 제압합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뭐야? 예? 뭐야?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에드머 형님. 네, 네. 의리의 사나이. 제가 인생 롤모델입니다, 형님. 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형님. 네. 아, 안녕하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왜요? 제 결혼식에 안 오시더니. 어, 근데 언제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하셨어요. 잠깐만. 야, 자폭이잖아. 예,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도윤이가 그래도 사회생활 잘한 게 우리 그 유튜버 동료들도 모두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오늘. 아, 진짜 도윤이가 진짜 대단한 게 네. 항상 그 약간 분기마다 한 번씩 먼저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게 걔 주특기예요. 오늘을 위해서 다리 빠진 거네.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이따 마이크로 ASMR 한번 해주시나요? 신랑 김도윤과 신부 노학연령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의 가족분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결혼식의 서약을 맡은 신랑 김도윤군의 대학 동기 이재영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늘려간 오늘의 신랑 김도윤군의 입장이 있겠는데요. 신랑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축복 속에 입장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그 어떤 날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늘의 신부 노학연 양이 내빈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이 자리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의 첫 예를 올리기 위한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어서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혼인 서약은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직접 준비한 서약서를 여러분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박영인을 신부로 맞이하며 박영아,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결혼을 하는구나. 내 첫사랑으로 너를 만나 우리가 연인이 된 것도 신기한데 오늘은 너가 나의 끝사랑임을 약속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됨이 느껴지는 것 같아. 단순히 만난 기간이 길어서 닮아졌다기보단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닮아진 게 아닌가 싶어. 아직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사랑으로 극복해보자. 10년 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와라. 아,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항상 귀엽다는 말만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예쁘다. 사랑해. 도윤아, 안녕. 7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둘이 서 있을 거란 생각을 했을까? 사실 너
나는 너를 만나기 전까지 너 덕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 나를 이렇게 변화하게 해주고 온전히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 앞으로도 우리 재밌게 지금처럼 마음을 놓지 않고 많은 분들의 축복에 보답하듯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2023년 6월 17일 신부 노화경.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늘이 주신 인연으로 이 두 사람이 한 쌍의 부부가 된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어서 오늘 예식에 축하의 의미를 더해줄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축사는 신한 신부의 오랜 친구인 김민준 군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세계적인 대스타 브루노 마스의 콘서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랑 김도윤 군과 신부 노화경이 하는 결혼식에 귀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랑 신부의 17년 지기 친구인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누나 성격도 취향도 비슷한 우리들은 교회도 같이 다니면서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 학창 시절 내내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너 덕분에 내 친구들 중에서 너를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한테 너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딴기로 많이 했는데 고맙다 친구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한 4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 울지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추억대로 만들어줬지.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나랑 같이 공부해주고
말씀드릴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벤트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아... 그녀를 공주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 난쟁이 분들한테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예. 이게 사실 정신이 없잖아요 그날. 그렇죠. 네? 또 탈도 쓰고 하면 잘 안 들리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난쟁이들이 너무 천천히 나왔습니다. 난쟁이가 다리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뭐 결혼식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더 귀여웠을 수도 있어. 귀여웠을 수도 있고 화경이도 이걸 하고 나서 알았대. 백설공주인지 자기가. 좀 실패했네. 좀 실패했어. 끝나고 나서 내가 얘기해줘야 알았대. 심지어 우리 엄마도 그랬어. 그게 백설공주였냐고. 한번 참고해줘서 예랑이 분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이렇게 완벽하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자 이제는 서로에게 평생 소중한 사람임을 약속한 신랑 신부의 첫 발걸음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웅씨 It's not my fault. 요 상황 어떤 상황인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랑 신부 행진을 외치면 음악이 바로 나오고 두 분이 행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안 나왔어요 음악이. 전 행진을 외쳤어요. 네. 음악이 안 나왔죠. 네. 그게 제 잘못입니까? 음향팀의 실수입니다. 원래 바로 나와줘야 되거든. 이렇게 되냐? 어째 형 때도 한 번 나 때도 한 번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일단 형 때도 내 잘못이 아니었고 이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널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왜 날 쳐다봤냐 너. 그치?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진두지휘해준 사람이 그렇지. 사회자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휘자니까 억울한 거지 너가. 아무튼 요게 저도 좀 아쉬웠어요. 약간의 정적 민망했어 서로 다. 이게 또 결혼식의 그렇지. 묘미 아니겠습니까. 귀엽잖아. 네, 귀엽잖아. 형 말투대로 하면 귀엽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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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칠금 흘렸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생각해요. 아, 너무 잘하셨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민준이가 진짜 도희랑 어떤 관계인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굉장히 수고하셨고 앞으로 제 4회 멤버로서 활약 부탁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맞아
좋아요. 우리 손을 짧게 받아볼까요? 네, 좋아요. 디즈니 랜드에 온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어, 지렸다. 아무튼 진짜 감사드리고, 네. 제가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게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거 식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상 오늘 하객이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구독자분들은 구독으로 축의금을 이미 낸 겁니다. 아, 도현 씨 뭐, 계좌번호 하나 댓글에 뭐 달고 싶어요? 아, 이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살아라, 동생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